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마 병고침과 귀신을 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신기하여서 그 말씀이 놀라워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순종하여 일어나 따릅니다.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적용하여 기록한 미시나에서 그 토하르 정결법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정결법상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 레위를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를 부를 수 있는가.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명백한 죄인들 세리들은 나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 다가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또 시비를 걸기 위해 금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시비를 걸 것만을 찾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눈앞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자들이 이것도 잘못되었는데, 저것도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추수의 행위, 즉 일을 하는 행위로서 보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다고 하며 정죄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 며칠을 굶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비뚤어진 시각에 다른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서 얽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참된 복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고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끔 언제든지 준비되도록 주신 것이지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율법 자체 얽매이며 율법을 주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그 죄가 서로에게 피어남으로 인해서 율법이 도리어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낡은 생각과 관점은 율법을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자신들로부터 나온 관점은 낡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고 있으니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터지고 또 터지기를 반복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과 오만함이 남아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 부대가 됩니다. 율법, 전통에 나를 내어 던지고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며 새 부대가 되기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며 하루를 좀 보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신앙인, 진짜 예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한 복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